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맹그로브 노코노코 전시에서 1507호를 꾸미게 된 논디라고 합니다. 저는 데이오프 프로젝트라는 제품 디자인 기반의 리빙 스테이셔너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품 디자이너 그리고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꾸미게 되는 방은 독도 맨 끝에 1507호고요. 이번 방을 스타일링할 때 가장 신경을 썼던 거는 제가 이 1507호에 실제로 살게 된다면 어떻게 꾸며볼까 라는 게 큰 컨셉이고요.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으로 포인트를 잡아왔습니다. 제가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이런 CD도 많이 모아요. 이건 원래 접시꽂이인데 CD꽂이로서도 잘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책들이 좀 많이 DP가 되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 위주로 셀렉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 여기에 있는 책들을 보시는 분들께서 사진 하나만 찍어 가시면 추천하는 책들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책상 부분인데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약간 복잡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런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방도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그대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거는 제 독서 노트예요. 책을 읽으면서 뭔가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나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보는 편인데 이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놓아봤고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화이트보드인데 그래픽이 마음에 드는 것들이나 좋아하는 사진이나 그런 인쇄 자료들을 집에서도 이렇게 콜라주 하듯이 붙여놓고 자주 보는 편입니다. 이쪽은 오시는 분들께서 뭔가 흔적을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오시면은 여기에 낙서도 좀 하고 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쪽은 오시는 분들께서 뭐 하나라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만들었던 스티커들을 이렇게 놨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평온함이나 어떤 편안함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